반도체 주요 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사도 되는지인데 오늘 지금 상황 보면 사야 되나 이런 걱정 네,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제가 저번 주 후반, 이번 주 초반 자료를 쓰면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반도체하고 인터넷이다. 2차 전지하고 뭐 자동차는 최근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좀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며칠 사이에 이틀 사이에 좀 네.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더 룸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여기서 따라가서 얼만큼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좀 있다라고 맞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덜 오른 것들 좀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이 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대신증권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올해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조정시 비중 확대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직전 저점 수준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올해 이익도 하반기에는 작년 고점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 단기적으로는 가격,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불안감들이 좀 시장에 압박을 주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방향성 위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좀 바라본 느낌과 좀 크게 다르지 않게 네. 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워낙 우리 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지난해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네, 하면서 맞습니다. 뭐 이게 전문가분들 또 증권가에서는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자꾸 이제 생기고 그렇죠. 자꾸 이제 짚어보게 되는 부분인데 업황이 나쁜 적은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대감 때문에 너무 좀 선반영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주가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참 답보 상태를 이렇게 좀 그러면 낙폭이 그나마 좀 많이 됐던 그런 것들 어떤 지금 장비 쪽에서 봐야 되나요? 일단 장비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뭐 어디서 반도체? 전 반도체 대형주를 네. 좀 계속적으로 대형주요? 관심 있게 바라보자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비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형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앞서 앵커분께서 해주셨던 네. 것처럼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를 좁히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2021년 1월 워낙 급등을 했는데 그때는 모든 게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되돌아본다면 실적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일 수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가 워낙 앞서갔기 때문에 시장이 흘러내렸고 이런 상황에서 8월 달 굉장히 베어리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내년 2022년도 안 좋다라는 걱정들이 시장의 레벨을 주가의 레벨을 다운시켰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할 수 있다라는 전망은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IT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턴어라운드에 대한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대감에 반등을 했던 것들이 다시금 되돌리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도 중장기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나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주가 수준, 밸류에이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불안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도체 그 업황 얘기할 때 특히 삼성전자를 두고 저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가격적인 측면 얘기할 때는 꼭 이제 메모리가 그 산업과 비메모리를 나누면 네. 지금 미국에서 오르는 어떤 주가 상황들 그 관련 업계들 보면 비메모리 쪽이다라는 네. 부분 그리고 지금 메모리 쪽에서도 이제 DRAM 쪽이나 NAND 가격 때문에 지금 네. 삼성이 지금 이런 고전을 펼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분석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여지는 좀 있습니까? 일단은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반도체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경기 불안에 대해서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좀 2등 기업에 조금 더 민감하겠죠.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뭐 비메모리, 메모리 여러 가지로 겹치고 있는데 지금은 시장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가 슬로우해지는 과정은 좀 하락하는 과정은 아마 중국 변수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장들이 좀 멈추고 가동을 중단하면서 좀 불안 요인들이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가격도 최근 보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 것이지 시장이 완전히 꺾인 그림이나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하강으로 가는 그림이나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눈높이 조정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거꾸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왜 안 올랐을까 또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은 아마도
믿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 1등, 2등 기업들 간에 좀 차별화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경기 불안에 많이 억눌렸었고 네. 잘 2등 기업은 잘 지켜내다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게 아마 1등 기업과 2등 기업 그리고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 사업에서의 비중, 이익에서의 비중의 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아마도 실적에 대한 부분,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눈높이 조정이 어느 정도 현실과 괴리가 맞춰진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다시금 위쪽으로 향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입장에서 종목 언급하기 좀 그렇죠? 네. 1등 기업, 2등 기업 정도로. 네, 자, 5자 톡.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볼까요? 위기와 기회. 위기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원래는 위기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최근 많이 올라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악재에 대한 부담들은 남아있습니다. 이게 무게감이 좀 줄어들곤 있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작아져서 호재가 온전히 시장에 반영될 만큼의 시장의 힘이 반영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균형감 있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이게 될 거야, 2,800 갈 거야라는 것보다는 좀 싼 게 뭐지? 많이 올라왔다면은 그 종목에 대한 미련을 두기보다는 좀 낮은 종목들을 좀 사시면서 좀 비중 확대하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시장 대응은 어떻게 되냐? 위기와 기회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가 있다면 기회로 삼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위기를 생각하는 그런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2,600선대에서의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 2,700선을 넘어선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불안 요인들이 뭐지라고 바라보시면서 앞서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저울에서 무균형감들을 어디 쪽에 무게감이 있는가 네. 더 반영이 되는가 선반영이 되는가 네. 그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는 게 맞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위기와 기회 그 안에서의 역발상의 균형도 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